에스겔 21장입니다. 그치, 계속 지난 장에는 이제 여기에 뭐죠? 누가 왔습니까? 예. 장로들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물었지요. 네. 장로들이 와서 물었는데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이 이제 내려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네. 오늘은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루살렘을 향해 내 얼굴을 돌려라. 성소를 향해 선포하여 하여라. 이스라엘 땅을 향해 애원하여라. 내 얼굴을 돌려라. 돌려라. 왜 돌려라 했을까? 지금 여기 향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예. 여기야. 도로 잡혀와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봐라. 예. 오케이. 예. 너는 이스라엘 땅에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칼집에서 칼을 뽑아 내게서 의인과 악인을 처단할 것이다.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악인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네. 또 당하는 거는 다 의인도 누구를. 같이 당하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집안 식구 중에 뭐가 잘못되면은 모든 식구가 다 고통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내게서 의인과 악인을 처단할 것이기 때문에 내 칼이 칼집에서 나와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모든 사람을 칠 것이다. 네. 그러면 나 여호와가 칼을 칼집에서 뽑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네. 그 칼이 다시 칼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탄식하여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진 듯 쓰라림으로 탄식하여라. 자, 이제 여기 사람아, 인자야 그런 말이죠. 네. 이게 이제 아담아 뭐 그런 말입니다. 네. 그리고 왜 네가 탄식하느냐고 그들이 네게 물으면 너는 대답하여라. 소식 때문이다. 그 소식이 이르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고 모든 사람의 손에 힘이 빠질 것이다. 모든 사람의 영이 기력을 잃고 모든 사람의 무릎이 떨릴 것이다. 그 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먼저 이제 말씀을 하나 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공격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자, 또 다르게 이제 읽겠습니다. 예, 예. 네. 사람아, 애원하며 말하여라. 여호와가 말한다. 카라 카라, 날이 서고 광이 난다. 학살을 위해 날이 세워졌고 번개처럼 번쩍이게 하려고 광이 내려졌다. 그러니 우리가 내 아들의 귀를 즐거워하겠느냐. 자, 이 아들의 귀 뭐예요 지금? 이제 유다 왕의 이제 뭐 시드기야도 염두에 둘 수 있겠고 유다 왕이 이제 왕권이 그렇죠. 이제 없어질 거다라는 그러니까 기운은 그렇죠. 네. 네. 그 칼이 모든 나무를 멸시하고 있다. 유다가 다른 나라를 멸시한다 이런 의미가 유다 왕 시드기야가 요 지금 나무는 뭐예요 지금? 다른 나라든 다른 나라 모든 나무를 네. 그러니까 칼이 그 나무를 벤다 그런 말 같아요. 네. 칼이 손에 쥐어지려고 광이 내려졌다. 칼이 나무, 그러니까. 아니죠.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다의 왕이 다른 나라를 막 무시한다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칼이 모든 나무, 그러니까 바벨론이 모든, 예, 예. 모든 나라를 다 멸시한다. 그 말이잖아. 네? 칼이. 예.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이게 참 이게 아니 번역이 좀 여기는 좀 다들 다르게 아까 우리가 본 성경하고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 유다의 규가 모든 나무를 멸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여기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번역은 내 아들의 매 모든 나무를 비난한다. 뭐 그런 자관 하여튼 이게 뭐 우리가 이 비유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딱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자, 11절요. 네. 칼이 손에 쥐어지려고 딱 광이 내졌다. 칼날이 세워지고 광이 내져서 학살하는 사람의 손에 넘겨졌다 하신다고 전하여라. 네. 사람아 소리 지르며 부르짖어라. 그 칼이 내 백성을 대적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백성들과 함께 그들이 칼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벅지를 쳐라. 자, 이게 왜 허벅지를 쳐라는 거예요? 슬퍼하라는 거죠. 슬퍼하라고. 아, 아이고 하면서 그죠? 예, 예. 예, 이렇게. 예. 시험이 꼭 올 것이다. 그러니 칼이 귀를 멸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규가 없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칼이 이 왕권을 죽인다는 이야기죠. 네. 네. 그러니 너 사람아 예언을 하고 손뼉을 쳐라. 칼로 두 번 내리치고 세 번 내려쳐라. 이것은 학살하는 칼이니 사방에서 그들을 에워싸는 내 학살의 칼이다. 자, 이게 이제 여호이 손뼉을 쳐라. 이게 기뻐해라 그 말이거든요. 왜냐면 근데 여기서는 기뻐하는 게 아니죠. 예. 슬퍼하는 거죠, 오히려. 오히려. 예,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학살이 있고 이제 힘든 일이 생길 것이니까. 손뼉을 쳐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오케이 15절요. 그래서 마음이 높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내가 학살의 칼을 그들의 모든 문에 두었다. 아, 그 칼이 번쩍거리게 만들어지고 학살을 위해 강이 내졌다. 나를 세워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나를 향한 대로 가거라. 나도 손뼉을 칠 것이다. 그러면 내 분노가 수그러들 것이다. 네. 나 여호와가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 손뼉을 친다라는 건 뭐냐니까 자기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손뼉을 그거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다른 느낌이 내가 보니까 나는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해석이 여기 성경이 아까 번역이 아니 그러니까 번역이 그런데 번역이 좀 다르게 여기선 여기 이제 어떻게 돼 나도 이랬는데 이게 지금 원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이게 지금 뭐 예언이 이루어졌어. 손뼉을 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바벨론 왕의 칼이 가야 할 두 길을 표시하여라. 예. 둘 다 같은 땅에서 나와야 한다. 표지판을 만들어라. 성읍으로 가는 길 어귀에만 어귀에 만들어라. 자,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에게 이게 이제 갈 길을 칼이 가는데 한 곳에서 나와서 양갈래로 만들어 봐라 했는데 자 20절요. 칼이 갈 길 하나는 암몬 족속의 나빠 쪽으로 다른 하나는 유다와 견고한 성읍 엘루살렘 쪽으로 표시해 두어라. 네, 이렇게 표시해 두어라. 예. 바벨론 왕이 점을 치기 위해 두 길의 어귀에 서서 화살통의 화살들을 흔들고 우상들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의 모양을 살펴볼 것이다. 그의 자 희생제물에 그러니까 세 가지를 안에 점치는데 예. 첫 번째는 예. 화살 가지고 점치고 두 번째는 우상에게 묻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 희생제물의 그 죽은 예. 그 동물의 간의 간 리버 예 우리 간의 색깔을 보고 모양을 보고 점을 친다. 이거 참 희한하게 점을 쳤어요. 네. 그의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점길을 얻어 그가 성문의 벽을 부수는 쇳덩이들을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포위 벽을 세우려고 한다. 그들에게 맹세한 사람들 눈에는 틀린 점괘 같아 보이겠지만 그 점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를 상기시킬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점괘를 보고 온 사람들한테 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너희의 죄를 상기시키고 너희의 범죄를 드러나게 하고 너희의 모든 행위에서 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기억됐기 때문에 너희가 적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너 더럽고 악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내 날 곧 내 죄가 끝날 때가 이르렀다. 자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도자 때문에 온 백성들이 다 이제 망하는 겁니다. 예.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머리에 두른빛을 벗고 띠를 벗고 왕관을 벗어라. 이것은 전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낮은 사람은 높여지고 높은 사람은 낮춰질 것이다. 뭐 시드기야의 그 제물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폐허로다 폐허로다 내가 그것을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그 권리를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 사람아 암몬 자손들과 그들이 받을 모욕에 대해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예언하며 말하여라. 칼이다. 칼이 뽑혔다. 학살하기 위해 집어삼키게 하기 위해 광이 내지고 번개처럼 번쩍인다. 점쟁이들이 너를 위해 허황된 환상을 보고 내게 거짓된 점을 쳐주고 너를 학살당한 악인의 목
뒤에 두려고 하니 목 위에 목 위에 두려고 하니 그들의 날 제약이 끝날 때가 이르렀다. 예. 지금 암몬도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네요. 예. 네. 어, 아까 양갈래길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암몬은 벌받을 듯이 그러니까, 않을 그렇죠. 것 같은데. 여기, 여기는 지금 암몬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 아까 맨 처음에 이게 여호와께서 말씀했다 나오고 또 아까 어디예요? 또 여기 8절에 네. 여기 말씀하는데 또 여기서는 예, 여기 이제 또 말씀하셨어요. 예, 또 말씀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예요 지금 암몬 사람들에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암몬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암몬 사람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암몬에도 그 지도자들이 엉망인 거죠. 그렇죠. 점쟁이들, 그러니까. 또 허황된 걸 보여주는 거짓 지도자들, 그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암몬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예. 예. 너를 학살 당하기 너희 목 위에 두려고 왔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미 유다를 쳤는데, 예. 그 유다의 학살 당한 악인의 목이 유단 거죠. 예. 거기에다가 또 암몬 사람들이 얹힌다는 거 아니에요? 예. 칼을 깔집에 도로 넣어라. 지금 이제 암몬 사람들 보고 칼집에 넣으라 그러는데 더 이상 바벨론하고 싸워봐야 너희들 안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칼이요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 칼은 누구 칼이라고? 암몬 사람들의 칼이에요. 암몬 사람들은 대항하려고 칼을 들었겠죠.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그래서 네가 창조된 곳에서 내가 태어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뭐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 땅에서 죽을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아붓고 내 진노의 불을 너를 향해 불며 너를 잔인한 사람들 파괴에 능숙한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네요. 예.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불 속에서 뗄감이 될 것이고 내 피가 그 땅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끝나버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암몬은 이제 여기 이제 없어져 버리는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은 지금도 있는데 암몬은 없죠. 지금 다른 나라로 이름이 돼버리고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합류돼 버렸죠.